안녕하세요. 방과후 강사 이컴쌤입니다. 인터넷 키초. 오늘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터넷 시작 페이지 바꾸기, 자주 가는 사이트 즐겨찾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란 우리 친구들 인터넷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인터넷이 뭔지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이 네이버에 그 사진 인터넷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은 인터넷상의 주요 IP 주소를 연결해 구현한 인터넷 지도라고 합니다. 이게 인터넷 지도래요. 완전 멋있죠? 그죠? 자,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주소가 있지요. 선생님은 중랑구에 사는데 우리 친구들은 무슨 구에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사는 집 주소가 있지요. 그 집 주소 만약에 A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해요. 근데 집 주소를 모르면 A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이런 주소가 있는데 그것을 홈페이지 주소라고 해요. 자, 홈페이지 주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http://www로 시작을 하고요. 뒤에가 아마 주소가 여러 개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아야지 요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알아야지 우리 초등학교에 놀러 갈 수 있겠죠. 자, 검색 엔진. 자, 지도처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놀러 가고 싶을 때 홈페이지 주소를 알면 갈 수 있다고 했지요. 근데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면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이라는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에 놀러 가고 싶어요. 자, 롯데월드 홈페이지 가고 싶을 때는 또 그 검색 엔진한테 검색 엔진아, 우리 롯데월드 홈페이지 주소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검색 엔진이 롯데월드 홈페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하이퍼링크. 우리가 글씨나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런 모양을 본 적이 있어. 손가락으로 꾹 누르려고 하는 모양을, 자, 이 버튼으로 바뀌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주니어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주니어 네이버 갈 줄 아나요? 주니어 네이버에 갈 줄 모르면은 여기 맨 위에 주소 표시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뭐라고요? 주소 표시줄. 자,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주니어 네이버라고 입력해도 검색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 네이버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서 엔터 꽝 하고 눌러주면은 여기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뭐다? 주소 표시줄. 여기에 주소를 입력을 해서 직접 갈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검색 엔진의 도움을 받아서 하이퍼링크, 아까 알려줬죠? 버튼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 집 모양처럼 생긴 것은 시작하면 처음 페이지로 가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인터넷을 따닥 하고 더블 클릭을 했어요. 더블 클릭을 했는데 처음에 인터넷 처음 열리는 화면이 있죠. 선생님은 네이버가 열리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어떤 페이지가 열리나요? 다음이 열릴 수가 있고 다른 사이트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 화면을 시작 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요 시작하면은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시작하면 바꾸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자, 요거를 누르면은 뒤로라고 이동을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속을 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 들어가서 영화에 어떤 게 지금 예매 순위 1위가 뭔지 2위가 뭔지 확인을 하고 영화 랭킹이라고 또 있네요. 여기서 영화 랭킹이 뭐가 있는지 평점이 뭐가 있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전 단계로 가고 싶을 때는 여기 맨 위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가 전 단계 봤던 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왔다 갔다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 단계로 이동을 하는 거고 얘는 다시 오른쪽 진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소 표시줄, 이거는 홈 버튼이고요. 처음 화면으로 가지는 거, 이거는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시작 페이지 이제 바꿀 거예요, 선생님이랑. 자, 시작 페이지는 인터넷을 실행했을 때 맨 처음에 보이는 사이트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주니어 네이버로 시작 페이지 한번 그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실행을 했어요. 자, 여기 있다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니어 네이버로 이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주니어 위에 보면 메뉴가 보일 거예요. 파일, 편집 이런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메뉴가 선생님 없어요 하는 친구는 여기 맨 위에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 메뉴 모음이라는 게 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꺼져 있죠? 자, 그럼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메뉴 모음을 체크를 하면 메뉴 모음이 이렇게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친구는 오른쪽 마우스 메뉴 모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구라는 버튼이 있지요. 도구의 맨 밑에 인터넷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도구의 인터넷 옵션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뭘로 바꾼다 그랬죠? 주니어 네이버로 바꾼다 그랬죠? 자, 주니어 네이버로 바꾸고 싶을 때 현재 페이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주니어 네이버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자,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지면 선생님이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자, 인터넷 다 X 하고요. 자, 시작 페이지 바뀌었나 확인해 볼게요. 자, 네이버 따닥. 자, 선생님 원래 네이버는 주니어 네이버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바꾸고 싶은 사이트 여기 시작 페이지 바꾸면 돼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시작 페이지 바꾸고 싶은 곳으로 이동. 자, 이동한 다음에 도구의 인터넷 옵션 그래서 현재 페이지 쿡 하고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시작 페이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즐겨찾기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즐겨찾기는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버 공룡 커리어 내 사이트 즐겨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사이버 공룡이라고 글씨를 입력을 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밑에 사이버 공룡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여기 조금 더 내리면 웹사이트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룡 나라의 고성 사이버 공룡 테마파크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우리 사이버 공룡 테마파크 한번 놀러 가볼까요? 자, 일단 사이버 공룡 테마파크 클릭해서 하이퍼링크 자, 이동을 했습니다. 자, 사이버 공룡 테마파크에 놀러를 왔어요. 와, 멋진 공룡들이 엄청 많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일단 뭘 먼저 해야 돼요? 사이버 공룡 테마파크 즐겨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겨찾기에 즐겨찾기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름이 나와지고요. 자, 그대로 해도 되고 내가 이름을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추가 버튼 있지요? 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즐겨찾기 추가가 되겠어요. 자, 어디서 확인을 하냐? 자, 여기 보면 즐겨찾기. 자, 맨 밑에 선생님이 여기 고성 사이버 공룡 테마파크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나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즐겨찾기 한번 이동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일단 처음 화면 홈 버튼 눌러서 네이버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네이버 화면에서 자, 즐겨찾기에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 사이버 공룡 테마파크 한 번에 쑥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즐겨찾기 이해 갔지요? 자, 일단 우리 사이버 공룡 놀러 왔으니까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어린이 공룡나라 갈까요? 어린이 공룡나라 엄청 재밌어요. 자, 어린이 공룡나라에 가면은 공룡 도서관이 있고 공룡 놀이터가 있고 공룡 학교, 공룡 마을이 있어요. 어린이 공룡나라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방과후 유컴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이컴쌤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